시편 33편 1절로 22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이 그날그날 주신 말씀을 다 함께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노래하듯이 선포하듯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묘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편 33편 우리가 지금 긴 부분을 다 함께 읽었는데 이 시편 33편을 누가 지었는지 우리말 성경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세한 그러한 주장은 뭐냐, 이 시편 33편은 바로 다윗의 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예요. 이게 다윗의 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이 헬라어 성경, 헬라 구약 성경이 70인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에 보면 이 시편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토 다위드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 보통 번역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죠. 다윗의 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다윗이 지은 것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주장이 뭐냐, 많은 사본에서 보면 이 시편 32편과 33편 사이에 구분이 없어요. 하나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편 33편은 뭐예요? 시편 32편에 이어진 연결된 그냥 하나의 시편이다. 그러니까 시편 32편은 우리가 어제 봤지만 다윗의 맞서기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가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글쎄 뭐 아침부터 그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33편 32편에서 연결된 그런 그냥 붙은 시가 아니라 또 하나의 독립된 시편인 거 맞습니다. 뭐 시편 32편과 연결된 하나의 시편이 아니라 따로 떨어진 시편이라고 전 분명히 그렇게 봐요. 그리고
하지만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립된 시편이지만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그런데 32편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하나의 시편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어받아서, 그래서 계속 노래하고 있는 시편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두 시편이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 이거를 입증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의인들아, 정직한 너희들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의인들아, 그리고 정직한 너희들아, 너희들아, 이 표현이 바로 이 두 시편을 연결해 주고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표현이에요. 먼저 시편 32편 11절 말씀, 어제 시편이지만 그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시편 33편으로 넘어가는데 1절 보면, 1절 말씀, 33,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예, 32편의 마지막에 시작이 너희 의인들아 라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33편 1절에 보니까 처음 시작이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아, 이 시편은 하나의 시편과 같이 연결된, 물론 따로 떨어진 시편이지만 그런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시편 33편의 이 어떤 주제, 33편을 끌고 나가는 그런 어떤 핵심, 어떤 그런 포인트가 바로 의인들, 다른 말로 정직한 자들, 이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인들, 이 정직한 자들, 이게 누구를 말하느냐라고 할 때, 예, 그것이 바로 시편 32편 6절, 우리 어제 봤던 거기에 나오는 하시드 아니냐 그 말이죠. 경건한 자, 하시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시드, 경건한 자가 바로 누구냐, 예, 능력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33편도 내내 뭘 말하고 있느냐, 능력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 33편에서 능력의 노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가. 이 시편 33편에서는 능력의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분명히 어떤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능력의 노래를, 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이게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죠. 우리 1절부터 3절, 3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의 노래, 즉 하나님의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능력의 노래 가운데 최고의 능력의 노래는 바로 뭐다? 찬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예, 시편 33편은 능력의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능력의 노래 중에서 최고의 능력의 노래는 바로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다. 제가 그 이제 성경 공부라든가 뭐 훈련 시킬 때, 또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복음송, 즉 가스펠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송과 그리고 뭐예요? 그 경배와 찬양, 이제 praise and worship, 이 경배와 찬양, 이게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보통 그냥 CCM 그러니까 뭐 다 그냥 비슷한 찬송가 아닌 건 다 복음송 뭐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달라요. 이 복음송, 이 가스펠송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경배와 찬양, praise and worship, 이건 조금 달라요. 이 복음송은요 어떻게 처음 나왔냐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찬양입니다. 일종의 간증 찬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가서 자기가 그 경험한 어떤 은혜, 자기의 어떤 간증 스토리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송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무디 크루세이드, 그러니까 무디의 전도 집회에 나가서 항상 그냥 사실 무디가 설교를 잘했지만 제가 볼 땐 무디는요 바로 이분 때문에 이 집회를 성공했다 볼 수 있을 만큼 사실 찬양으로 그냥 완전히 다 대세를 생각하는 마음을 다 여는 생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생키. 이 생키가 제일 유명한 복음송. 그래서 이 간증송을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딱 부르면 사람들이 마음이 녹고 그냥 복음이 들어가는 이게 바로 복음송의 어떤 그런 그 아주 대표적인 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송이에요. 자, 그런데 경배 찬양은 조금 달라요. 경배 찬양은요 물론 지금은 막 둘이 막 섞여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만 드리는 예배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만 들으시는 찬양이에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원래 그 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찬양이 그게 경배 찬양의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죠. 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 찬양이니까. 하지만 이게 중간에 이제 사실 뭐 영적으로 힘을 잃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시 그 경배 찬양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20세기 중반부터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찬양, 그 찬양 운동을 경배와 찬양 운동이라고 그래요. 프레이즈 앤 월십. 자, 그런데 제가 이 경배와 찬양 역사를 찾아보면서 아주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경배와 찬양이 일종의 영적 운동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이 시작될 때 그때 어떤 그런 그 모멘텀이 뭐냐, 바로 죄된 세속 문화와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찬양하는 경배 찬양의 역사가 시작되느냐라고 할 때 그건 그 세속 문화가 너무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세속 문화와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경배 찬양 뭐예요? 능력의 노래였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뭐 그런 찬양 정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능력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한국의 경배 찬양 그러면 뭐 물론 이제 뭐 예수전도단부터 시작해서 많이 다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경배 찬양 운동을 일으켰던 것 경배 찬양이란 용어까지 이 한국에 소개하고 퍼뜨린 것이 두란노 경배 찬양 아닙니까? 하스테반. 그런데 이 하스테반의 두란노 경배 찬양 여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영국의 경배 찬양을 이끌었던 그레엄 켄드릭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뭐 너무 많이 알죠, 그렇죠? 뭐 그 우리 찬양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레엄 켄드릭이 어떻게 했냐면 1980년대 중반에 그때 그 이 그러니까 그 March for Jesus라고 하는 그걸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 행진을 하는 거예요. March for Jesus. 근데 그때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야기함 그걸 시작합니다. 풍요의 신, 개인적 행복과 영달의 신, 두려움이라고 하는 예감의 신, 불의한 사회 구조라는 그 신이 참신인 하나님을 대체해버려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라고 선포하면서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이 풍요의 신, 개인적 행복과 영달의 신, 두려움이라는 예감의 신, 불의한 사회 구조라는 신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대체해버려서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하자. 이게 바로 March for Jesus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거를 선포하면서 시작한 게 바로 이게 경배하시는 운동이에요. 이 세상 문화, 이 어떤 이것을 갖다가 향해서 일종의 선전포고하듯이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안 쳐다보고 그거 향해서 그 모든 걸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영국의 경배 찬양 운동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지금은 이제 힐송까지 연결됐지만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경배 찬양은요, 그 자체가 능력의 노래입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그 노래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능력의 노래가 된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022년에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참된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2022년에 우리에게 참된 예배 공동체를 주셨는가? 왜? 바로 이 2022년은 어떤 해보다도 영적 전쟁이 심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순간보다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죄가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자. 그냥 뭐 영적 전쟁한다고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능력의 노래거든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표를 주신 거예요. 예, 우리는 정말 이 한 해 경배와 찬양,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를 능력의 노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십자가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 경배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 그러면 이 경배 찬양을 부른다는 것, 이 능력의 노래로 찬양을 부르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을 또한 시편 33편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찬양에 대한 어떤 이 2022년 이제 이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 불러야 될 이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나의 모든 언어가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라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모든 언어가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조금 어려운 포인트일 수 있는데, 이 시편 33편은요 몇 절까지 되어 있느냐?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독하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몇 절인지 잘 모르겠지만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절까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어요. 이 시편의 그 기법 중에서, 뭐 꼭 시편만이 아니라 이런 예언서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시의 기법 중에서 답관체라는 게 있습니다. 답관체, 영어로는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표현. 제가 성경탐구 강의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답관체, 아크로스틱. 이게 뭐냐면요, 철자를 하나씩 갖다가 계속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기억, 그러면 뭐예요? 거룩하다 주의 말씀, 이렇게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니은은 누가 부를 수 있는가 주의 말씀, 이런 식인 거예요. 디귿은 뭐예요? 다 부르자 주의 말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이 유명한 답관체 아크로스틱이죠. 그러니까 철자 하나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로 기억으로 시작하는 노래,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 이 알레베트 김멜, 이 히브리어 철자를 가지고 이제 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뭐예요? 처음에 그 알렙을 가지고 8절, 그 다음에 배트를 가지고 또 8절,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172절이 나오니까, 쭉 가니까. 그래서 이게 쭉 가는데, 그런데 176절이죠. 근데 이렇게 쭉 가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답관체, 즉 아크로스틱인데, 그 히브리어 철자가 몇 자냐 라고 할 때 22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33편이 22절로 되어 있다는 것은요, 다분히 답관체에, 즉 아크로스틱에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시편 33편은요, 그렇다고 히브리어 설자가 알레벳 쭉 이렇게 가듯이 1절부터 그렇게 나가느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아크로스틱의 어떤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뿐이지 전형적인 아크로스틱의 시편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인 포인트도 있어요. 제가 뭐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다 이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것인지 얘기하기 어렵지만 주석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답관, 즉 아크로스틱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쓴 것이 맞다. 그 대표적인 게 22절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의미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아크로스틱, 그런 것을 쓰느냐, 말장난하는 거냐? 아니죠. 이거는요, 딱 한 가지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 나의 입에 있는 모든 말이 찬양이 되기를. 내 언어가 다 찬양이 되기를. 나의 이 모든 말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이 모든 언어가 주님을 찬양하는 말이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아크로스틱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편 33편이 아크로스틱, 이 답관체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뭘 말하고 있느냐? 예, 능력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 입술에서 찬양이 항상 흘러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언어가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정말 항상 그냥 혼자 흥얼거리는 노래도 찬양이 나와야 돼.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입에서 혼잣말 하는 것도 찬양이 돼야 돼요.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때도 그 언어가 찬양이 돼야 돼요. 모든 언어가 찬양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게 능력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모든 언어가 찬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어떻게 되냐? 한 가지 포인트. 우리의 모든 언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찬양이 될 수 있어요. 혼자 하는 말도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우리가 말하는 순간 사실 내 앞에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만 알면 말이죠. 이 언어가 찬양이 돼요. 예, 함부로 저주하는 말 못할 겁니다. 함부로 절망스러운 말 못할 거예요. 함부로 마귀가 원하는 말 못할 거예요. 무익한 말 못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말이죠.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잖아, 혼잣말이라도 말이죠. 사람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사람하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순간이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언어가 막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영적전쟁 강의할 때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언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전쟁에서 이게 우리의 그 권위예요. 권위.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마귀가 해주기 원하는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냥 아 살기 싫어, 혹은 아 저 인간 저주받았으면 좋겠어, 아 여기 뭐 지옥 같아. 그 순간 뭐예요? 그 마귀의 어떤 그런 원하는 저주가 내 언어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만 생각하면요, 우리 언어가 언제나 뭐예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잠꼬대도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꼬대도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성도들 가운데 보면
전화에 그 전화기 걸면 이렇게 그 노래 나오게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찬양으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찬양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화 걸면서 일부러 안 끊고 다 듣고 갈 때도 있어요. 예,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것처럼 나의 삶이 찬양으로 꽉 차요. 나의 언어가 다 찬양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노래를 부르는 찬양이에요. 일단 뭐 언제 한번 부르는 게 아니라 늘 찬양이 있어야 이게 능력의 노래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능력의 노래를 부르는 찬양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이 찬양과 하나님 말씀이 뗄려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우리 4절, 6절, 9절 말씀을 한 절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6절, 9절 말씀입니다. 4절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리고 9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도다. 예, 여기 나오지만 우리의 찬양의 주된 내용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지혜나 감상이나 혹은 세상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찬양이 되는 것이었다. 예, 경배생 운동할 때 정말 강력했던 찬양 보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갖고 찬양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정말 그냥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찬양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도 보면 말씀으로만 하시잖아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의미죠. 예수님조차도 말이죠, 당신의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으로만 하신 건 무슨 얘기냐. 예, 그 싸움 어떻게 하는지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죠.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능력의 찬양이 되려면 바로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합니다.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날 찬양 한 곡을 부르든 두 곡을 부르든 세 곡을 부르든 그게 설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찬양을 갖다가 해야지 그게 진짜 경배의 찬양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이게 능력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찬양에 부르는 모든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어떤 면에서 볼 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찬양으로 능력의 노래를 부르는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십시오. 우리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찬양이 능력의 노래가 되려면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왕되심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해. 이 찬양으로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해야 돼요.
그 찬양이 그것이 바로 능력의 노래인 거예요. 제가 이 경배와 찬양 가운데 정말 그야말로 기억이 날 만큼 너무 은혜를 받은, 진짜 새삼스럽게 은혜를 받은 그러한 찬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피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찬양 말이에요. 바피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은요, 이 경배 찬양이죠. 그런데 제가 이걸 처음 접했을 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경배 찬양이어서 그렇다는 걸 알겠죠. 어땠냐면요, 그 전까지도 찬양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뭐 중고등부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주일학교부터 다녔으니까 찬양도 많이 하고 뭐 가스펠송 많이 부르고. 그런데 어떤 날 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전에 찬양을 불렀을 때도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이건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 전에 어떤 은혜는요, 내 마음을 이렇게 탁 터치하는 어떤 그런 나 혼자의 어떤 고백 같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역사 앞에 선포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장엄함, 어떤 파워, 어떤 권위, 이런 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부르는데 그게 막 좀 달라요. 어떤 그 이 찬양에서 느껴지는 은혜가 좀 달라요. 이건 굉장히 능력과 권위가 있는 어떤 그런 그 장엄한 그런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때 몰랐어요. 그냥 이게 경배 찬양인가 보다, 그냥 그런 찬양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제대로 알고 보니까 이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찬양이에요. 경배 찬양에서는 참 많은 경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자, 가사를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예, 이 찬양은요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그가 하는 사랑 고백이에요. 이것이 그가 하는 찬양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능력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찬양보다 강력한 능력의 노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시드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경건한 자, 즉 능력의 노래를 부르는 하시드, 경건한 자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불러야 될 그 능력의 노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겁니다. 예, 이거 우리 사명이에요. 이거 우리한테 주신 중요한 소명이에요. 예, 가정 가운데서도 말이죠. 예, 우리가 바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노래를 거기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월급 받으라고 돈 받으라고 그래서 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정말 일하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들어가면서 그냥 뭐 사람들 보면 조금 그러면 뭐 아무도 안 볼 때 딱 손 들고 찬양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그냥 그 직장을, 그 중에 혹시 제일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쁜 어떤 사람 책상 있으면 그 앞에 대고.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거리도 마찬가지, 그냥 걷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통치를 선포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거를 걸으세요. 예, March for Jesus 아닙니까? 예. 정말 예, 그거를 걸어가면서 말이죠. 예. 지금 얼마나 좋아요.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내가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남들이 못 보니까 그냥 마음 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세요. 식당 가도 그냥 밥만 먹지 마시고 메뉴판 보다가 바쁘지 말고 통치를 선포하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말이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시드예요. 그게 경건한 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예, 우리가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 통치 선포하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통치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우리가 그래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예, 그곳에 잡혀있던 그 영혼들을 잡고 있던 악한 것들의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러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 의인들아, 우리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예, 너희 의인들아,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정직한 자들, 너희들아, 너희 의인들아. 그러면서 우리한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찬양하라고, 찬양을 하라고. 그것이 바로 능력의 노래라고. 그러니까 전심을 다하여 찬양을 하라고. 예, 오늘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하라고. 이것이 바로 능력의 노래라고. 그러니까 전심을 다하여 찬양을 하라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정말 새삼스럽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 당연한 이야기를, 근데 왜 당연한 걸 우리 자꾸 잊어버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요 찬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어요. 결국은 기껏 불러봤자 뭐예요? 트로트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더 슬퍼지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냥 슬픈, 그래도 마음이 슬픈데 더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찬양을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이 기가 막힌 특권 아세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린 것 같아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 엄청난 파워, 그 엄청난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기억하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의 노래, 찬양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사용하셔야죠. 이 능력을 사용하셔야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이 2022년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게 살 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